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베란다 안에 있는 선반 얘기 한번 해볼게요. 혹시나 요런 선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또 만들어서 쓰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가, 첫 번째로 가성비가 좋고요. 쓰기가 좋아요. 이 다이는 한몇년 됐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신랑이 제가 어떤 밴드에선가 어디 설계도가 어떤 분이 만들었다고 그런 계기가 돼서 그 설계도를 저희 신랑한테 줬더니 그거 보고 참고를 해서 저희 베란다에 맞게끔 사이즈를 재가지고 목공소 가서 이게 잘라줍니다. 원하는 사이즈대로. 그러면 이렇게. 집안에 요즘 보면 공구 거의 다 갖추고 계시잖아요. 이거 전동 드라이버나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재료가 이제 방부목 밑에 이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부목입니다. 그때 원재료 가격이 오르기 전에 만든 건데요. 그때 가격으로 7만 몇천 원? 한데 8만 원 조금 덜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 신랑의 품값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베란다 안에서 뭐 철제로 많이 사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베란다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이 선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잘안 드는 부분과 플라스틱 선반을 놓은 자리 외에는 거의 이 선반을 이용하고 있고요. 창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창에 거의 한 10cm 간격이 있을까요? 그 정도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부목 한 장의 사이즈가 보통 한 10cm 정도 됩니다. 요런 10cm 정도 되는 방부목 두 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요. 제 생각에는 요 방부목을 한석장 정도 하면 좀 더,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이게 높아요. 이게 제가 팔을 뻗어야지만 그맨 상칸이 저 기둥이 보이죠? 저 기둥이 높이가 한1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햇빛을 잘 받게끔 만들어주긴 했는데요. 한세칸 정도 연결하면 딱 좋겠다 싶어요. 제가 신랑한테는 비밀입니다. 신랑이 유튜브를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제가 강제로 폰으로 한 번씩 틀어놓을 정도로 안 봅니다. 그래서 석장쯤 이렇게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베란다라면 그렇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요런 기둥 부분을, 이렇게 기둥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하면 더 안정적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둥도 전부 다이 방부목으로, 사용했잖아요. 이 기둥이 방부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몇년 동안 뭐별 문제 없이 쓰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제 바람입니다. 쓸 만큼 쓰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지만요. 창 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 가성비가 첫 번째로 좋죠. 이 다이, 일반적인 제가 철제 다이나 이런 걸 전에는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 베란다에 그런 철제 다이나 뭐 화분 다이가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이 다이가 창 쪽으로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양쪽으로 여기 일반적인 저희 이큰 서랍장, 와이드 서랍장이자 하죠. 거기 위에다가 이런 또 3단으로 된 여기 이 다이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양쪽으로 처음부터 한 3분의 2 가량을 다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베란다 사정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서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쓸수 있잖아요. 충분히 만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남편분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저는 좀 틈이 났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 신랑이 그때 제가 그 설계도를 캡처해서 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이거 보고 하나 만들어 보세요. 했더니 첫 작품 치고는 그냥 쓸만합니다. 이렇게 공간도 여기 위에부터 이렇게 공간이 너무 좁으면 여기 공간이 제일 좁거든요. 여기 사단 네 번째 공간이 제일 좁은데 그래도 한뼘 물어 한뼘반 정도의 높이나 돼요. 그래서 여기다 작은 분들 소분들 여기다 올려놨는데요. 공간을 이렇게 충분히 두셔야지만 햇빛을 방해받지 않고 아래 이렇게 다리마다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 안쪽으로는 또 이렇게 밑에 큰 화분들이 있잖아요. 그큰 화분들 위로 이렇게 다리를 또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위에는 작은 화분들을 올릴 수 있고요. 밑에는 이렇게 큰 화분들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 구루미네 베란다가 5만 평이다 이런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늘리다 보니까 참고 참아도 이렇게 햇빛이 안 드는 이 부분에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화분 늘리지 마세요. 이 햇빛 안 드는 부분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초 키우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성장등을 제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웬만하면 그냥 지내고 싶은데 또 햇빛 안 드는 곳에 있어야 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이 만들 때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와 있죠. 이만큼 화분 하나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신랑이 처음으로 만들었지만은 제가 처음에 아우 잘했다 하고 칭찬 많이 해줬던 작품입니다. 이렇게 저희 쓰고 있는 화분 다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봤네요. 혹시나 또 이렇게 만들어 쓰거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베란다에, 나의 베란다 정원에 이렇게 우리 손으로 만든 그런 선반이 있다는 게또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보실 분은 한번 해보세요. 해볼 만합니다. 오늘 자랑질 아닌 자랑질이 길어졌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